2012년 D4와 D800을 통해 35mm DSLR 카메라 시장 재패에 나선 니콘. 니콘은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급형 35mm DSLR 카메라 D600을 발표했습니다. 니콘 D600은 35mm 풀사이즈 FX 포맷 2430만 화소 CMOS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AF 모듈은 총 39점으로 이 가운데 9개는 검출력이 높은 크로스 센서가 사용됐습니다. 니콘 D600은 초당 5.5매의 고속 연속 촬영 기능을 지원하며 풀 HD 30p의 동영상 촬영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는 3인치 92만 화소 LCD 모니터가 장착됐으며 파인더는 0.7배율, 시야율 100%의 뷰파인더가 장착됐습니다. 니콘 D600의 특징은 FX 포맷 디지털 카메라 가운데 최소, 최경량이라는 점입니다. 니콘 D600은 ISO 100에서 6400의 기본 감도를 바탕으로 확장 시 ISO 50, 그리고 25600 상당의 고감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파라미터 보정 기능과 후보정 기능, 동영상 촬영 기능을 통해 비디오 카메라로서의 역할도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튜디오 사용자를 타겟으로 한 D800, 그리고 이제 스포츠 전문 기자를 타겟으로 한 D4, 그리고 이제 저희 D600까지. D600은 FX 풀프레임의 화질을 처음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요. 이 세 가지 라인업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FX 카메라를 부담 없이 사용하려는 사용자에게 추천할 만한 모델입니다. 니콘 D600은 9월 중순 국내 정식 판매될 예정입니다. 미디어잇 차주경입니다.